언제 올 거야? 야구팀 위해서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할 거예요. 잘해. 응아. 조심히 가. 오케이. 이따 봐. 이따 봐. 에나벨, 지금 놔준다고 간식 챙기는 거야? 와, 짠순이가 큰 맘 썼네. 홀몸도 아닌데 짐까지 들고, 에나벨 힘들지 않아? 무거운 거 드시고 어디 가시나요? 지금 그냥 그 남편 야구게임 가요. 그냥 맛있는 간식 준비했어요. 네. 얘기하셨는데 치킨 타고 가시지? 자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요. 아 그래요? 안 먹어봤다. 네. 저분들 알 줄 아시네. 디티 빵빵 디티 빵빵 남편이 있는 야구장으로 고고고. 이곳은 바로 에나벨의 남편인 내가 운동하는 야구장입니다. 아, 야구하는 남편 모습 참 멋있다. 잘했어. 엄마, 연습 잘하고 있어? 뭐야 이거? 그냥 집에서 있는 거 있었어. 아, 오케이. 잠깐 찾아볼게. 오케이. 맛있게 드세요. 맞은 거예요?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. 네. 운동하고 몸매키고 좋다. 소화하고 몸매키고 좋다. 어머님 그냥 몸에 좋은 음료수도 보내주셔서 이것도 좀 드세요. 아니 이건 시어머니가 보낸 임신부 한약? 감사합니다. 네. 네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어차피 와이프는 안 나왔는데. 아 기가 막혀.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. 야 너희들 그게 뭔 약인 줄 알아? 얘들아 형이 정말 미안하다. 아, 시원한 거 드세요. 진짜 깜짝 놀랐죠. 진짜 황당했는데 다 먹은 다음이잖아요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괜찮은 척 했는데. 네, 다음에 네. 더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뭐, 왜 가져왔어? 운동 끝나고 나서 이거 마시면 되게 그냥 건강하고 괜찮을 것 같았어요. 이거 임산부에 좋은 거라고 엄마가 보내준 거잖아. 진짜? 이거 임산부? 네. 이거 남자 마시면 위험해요? 아, 몰라. 모르지, 그거는. 다 나눠줬잖아, 그치? 안 좋다. 아무튼, 미안. 알았어. 알았어.